안녕하세요, 제제 아빠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골뱅이 소면 무침을 해서 먹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한번 저거 상추에 올람쌈처럼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골뱅이 올렸지. 이렇게 해서 싸서 먹어보는 거야. 맛있겠다. 근데 왜 저런 거야? 그래, 욕심이 아, 많아서 너무 많이 맛있겠다, 기꼬다. 너무 많이 넣은 거야. 자, 이제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봐. 고추장, 초장, 물엿, 설탕, 참기름, 진간장, 간마늘, 깨. 초장이 들어간 이유는 고춧가루가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 초장을 넣어줬어. 그래서 대충 설렁설렁 느낌 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무치니까 그럼 맛이 있어 그냥. 골뱅이가 너무. 쑥이야, 밥 먹자. 네.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안주를 해주셔서 저는 또 오늘 어쩔 수 없이 막걸리를 먹어야 됐어요. 어제 그제 못 먹었어요, 아파서. 아니잖아. 엄마가 좋아하는 지평생 막걸리랑 먹어야 되는. 지평생 막걸리. 엄마 이름 그럼 지평생해. 서평생. 평생 막걸리. 언니 이제 들어오세요. 정말? 네, 우리 냉동실에 집... 살짝 넣어놨거든요. 나도 다 불가 내 집. 우리 옷장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만 다 하고 갈게. 우리 옷장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서로는 꼈다. 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컴퓨터가 없어져. 이거는 아, 이거 요렇게네요. 국수는 요렇게 하고 야채는 따로 있네요. 네, 따로 이렇게 먹으세요. 이런 스타일 제가 이어도 줄게. 한 입만. 보인다.
아빠. 오이 좋아하는 거야? 너 오이 좋아하지? 응. 저도 문 좀 열어줘. 아빠가 잘하는 거. 왜? 여기 나 혼자 앉아도 돼. 여기 다 떨어져야 되는 거야. 니야 오이 해줄까? 응.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아, 진짜 입힌 걸로는 안 먹어. 네. 오이 위에 아직도 국수 올리고 그 다음에 골뱅이? 응. 자, 끊어. 리아, 자, 아. 골뱅이는 나중에. 아, 골뱅이 나중에. 응, 야. 언니 좋나요? 엄마 먹어볼게요. 아, 국수 좀 많은데. 그러면 안 먹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짜고 양념 간이 딱 좋아요. 그리고 야채의 아삭함과 식구야, 그렇죠?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져서